저희 일산 왔어요. 일단 밥 먼저 먹고 갑시다. 애기 침대 보러 갑니다. 여기가 그렇게 맛집인 것 같다면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. 메카 다슬. 들어가슈. 사람 많아? 어, 맞네. 깨수제비 먹을까? 나 깨수제비 먹을래. 깨 칼국수 먹을까? 뭐? 그냥 칼국수? 오, 다슬기. 쬐끄 징그러운 거. 달팽이 같아. 오빠꺼도 맛있겠다. 무슨 맛이야? 그냥 설탕 맛 이런 거야? 아니야, 그냥 맑은 거 같은데? 저희 온 김에 서울 온 구경하기로 했어요. 여보. 하이 하이. 응. 표 얼마야? 몰라. 싸지 않을까? 쌀 것 같은데? 천 원. 천 원? 되게 싸다. 등산부는 무료래요. 게이트. 나 진짜 코가 왜 위망한 거야? 아, 오빠도 덕분에 무료로. 근데 임산부 뺏지나? 이거 찍어봐요. 아, 그렇구나. 여기다 QR 찍고 들어가. 아, 네. 정신 시간이? 임산부 뺏지나? 임신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. 저 가방 안 들고 왔는데 오빠가 찍어놓은 임신 확인서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게이드. 배 이만큼 나왔는데도 임신 확인서가 필요한가 봐. 언덕을 언덕 강자를 써서 강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강 위에 응원의 공군이 있고 성물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명릉인데 명릉은 찍었는데? 이렇게 하면 돼. 많이 나왔어. 진짜 7개월이면 이 정도 나와. 몸이 힘들어서 단은 못 떨지만 산책하기 좋구만. 노동. 내 신발도 안 보여 이제. 어떡하지? 도착! 일산 숲소리. 귀여워. 귀여운 거 되게 많다. 오늘 가서 침대 주문할 거예요. 위에 텐티 오빠가 얘기한 거. 텐티요? 제가 지어요 또. 저희 그 위에 원단을 그 침대에 양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이게 하는 역할이 통풍을 해줘요. 바닥에 너무 까실 건가요? 응. 네, 안 까실 거면 사용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밑에다가 놀이방문팀이 까실 거나 보면 호박에 염려일 수 있어요. 미리 안내를 드려요. 팔면 좋기는 한데 보다가 진짜 너무 내 감성이야. 저 모빌 너무 귀여워. 각인이 되는 게 너무 난 마음에 들어. 아, 이게 너무 귀여워. 여기가 더 있어, 소리가. 이 구멍이 달라서. 얘도 잡는 거야, 이렇게? 응? 근데 괜찮아, 이거. 움직여봐. 되게 잘 골라. 그리고 이거 7바이트. 땅. 나중에 나무 뿌리면 갈아서 이거 바르면 돼. 갈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신기해. 이거 이렇게 잡는 건가 봐. 애기 손이 이렇게 다 들어간다. 아, 그래? 응. 귀여워. 오빠는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네. 뭔데? 너무 귀엽다. 그러니까. 완전 남자의 방이다, 그치? 뭐야, 나 의자 살 거야. 꼭! 애기 의자로. 너무 귀엽잖아.
뭐? 저희 견적 받고 일단 10월 말에 결제하기로 해가지고 견적 받고 일산에도 온누리 문화 상품권인가? 온누리 상품권? 온누리 문화 상품권이래. 온누리 상품권 일산에도 쓸 수 있는 베이비 플러스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구경 좀 하려고요. 살 거 있으면은 또 바로 사올 겁니다. 아빠가 이쁜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? 착한 쪽 앉을까? 되게 이쁘다. 내 스타일이야. 위에도 와. 튀김도 맛있고. 튀김도 맛있어 보이고. 나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? 애플 크럼블. 와. 이거나 이거나 다 사서 집에 맛있겠다 다. 미쳤다. 이거 떡이야? 몰라. 떡이야. 완전 좋아. 내가 이거 다 먹어야지. 오빠는 먹지 마. 내가 만든 고구마 케이크. 어? 잠깐만. 짜자잔. 귀엽지? 떡아, 너무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야? 말랑한데 여긴 딱딱해. 애기야, 꿀렁꿀렁 해봐. 안 할 거야? 아까 많이 했는데 꿀렁꿀렁. 안 하나 봐. 드세요. 이 햄버거 또 엄마가 뭐라 하는 거 아니야? 동서 언니는? 그리고 꿀떡이의 자수옷이 왔습니다. 동영상 찍는데요? 기분 전환 겸 남편이랑 산도 왔어요. 아메리칸 스퀘어 들어갑니다. 나 이거 먹고 싶어. 크림브랄. 저기도 있어. 베이글. 아니 이제 이것만. 맛있겠다. 아까 여기 계속 벌레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날려버렸어. 햄버거 있어? 어, 꿀떡이.